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상 첫 몽골 방문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서 노래한 테너 임형주 씨가 특별 아련을 통해 무반주 아베마리아를 부른 이야기부터 그 자리에 함께한 성모상에 얽힌 에피소드까지 몽골 사목 방문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수교를 맺은 건 196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식 외교관계 수립 후 한국과 교황청이 함께 걸어온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는 한국인 최초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성당에 설치한 유리화의 아버지 고 이남규 화백 선종 30주기입니다. 고인의 작품 세계뿐 아니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까지 체험할 수 있는 30주기 기념전 생명의 빛 전시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상 첫 몽골 사목 방문 당시 집전 미사에서 아베마리아를 노래했던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 교황은 다시 한번 임형주 씨를 불렀고 특별 아련 기회를 얻었습니다. 임형주 씨가 노래할 때 옆에 있던 성모상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몽골 현지에 파견됐던 맹현균 기자가 교황의 몽골 방문 뒷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가 몽골 울란바토르 스텝 아레나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미사가 끝나고 펼쳐진 공연입니다. 아베마리아와 생명의 양식, You Raise Me Up 등 모두 세 곡을 불렀습니다. 임 씨는 살레시오 수녀회에 몽골 노밍요스 중등학교 설립에 도움을 줬고 그 인연으로 몽골교회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교황님 집전 미사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아베마리아를 부른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었고 또 제가 올해가 데뷔 25주년인데 제 음악 인생 통틀어서 가장 영광의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일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교황 특별 아련 기회가 생겼고 교황은 이 자리에서 칸타레라고 말하며 노래를 요청했습니다. 임 씨는 즉석에서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1절을 무반주로 불렀습니다. 교황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몽골 사목 방문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임형주의 아베마리아가 울려 퍼지는 스텝 아레나. 임형주 씨 뒤로 나무로 만들어진 성모상이 눈에 띕니다.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이 기도를 바친 성모상인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몽골 국민이 우연히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성모상을 발견했고 이를 선교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교황은 성모상을 챙겨준 여성을 축복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 직후부터 인연을 맺어온 두 나라는 수교를 계기로 더 긴밀한 사이가 됐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동행의 역사를 이학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찍이 교황청은 1947년 패트릭 번주교를 시작으로 한국에 교황사절을 파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황사절은 외교관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파견된 사절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63년 12월 11일 마침내 한국과 교황청은 공사급 외교사절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된 지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수교와 함께 교황사절이었던 안토니오 델 주디체 대주교는 초대 교황공사로 승격했습니다. 주디체 대주교는 1966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으로 격상하면서 초대 교황대사도 맡았습니다. 가장 최근 교황대사는 지난 6월 퇴임한 제11대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입니다. 주 교황청 한국 공사와 대사는 상주 대사관이 개설될 때까지 주 스위스 대사가 겸임했습니다. 1974년에야 초대 해병대 사령관 출신 신현준 대사가 초대 상주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신대사는 요아킴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첫 가톨릭 신자 주 교황청 대사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17대에 걸쳐
가톨릭 신자가 주 교황청 대사를 맡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는 오연주 그라시아 대사가 여성으로서는 처음 주 교황청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수교 이후 60년 동안 한국과 교황청 양국 관계는 많은 역사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병인박해 순교복자 24위를 시복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당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대지교를 한국인 최초 추기경으로 서임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200주년인 1984년에는 교황이 최초로 한국을 사목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00만 명이 모인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복자를 시상했습니다. 한국인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 등 순교자들이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9년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위해 한국을 또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을 사목 방문한 교황은 현재 재임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교황은 2014년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교황 최초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를 시복했습니다. 교황은 또 2021년 당시 대전교구장 유용식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필두로 역대 대통령들도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예방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과 2021년 각각 교황청을 찾았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빛으로 신앙을 표현한 한국교회 성미술의 선구자, 국내에 처음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을 알린 고 이남규 루카 화백의 선종 30주기를 맞아 작품을 통해 고인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서울 명동 갤러리 1898 전관에서 열리는 이남규 30주기 기념전입니다. 이힘 기자가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귀 보잘 것 없는 내가 당신을 넘보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넘보는 일을 조금만 허락하십시오. 한국인 최초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성당에 설치한 대한민국 스테인드글라스의 아버지 고 이남규 화백이 쓴 기도입니다. 이남규 화백은 자신이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만들며 표현한 신앙을 감히 주님을 넘보는 행위로 생각한 겸손한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넘보고 싶었는지 한눈을 팔지 않도록 작은 몸짓으로나마 당신만 찬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남규 화백의 모든 삶은 신앙인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 이 두 단어로 압축됩니다. 한국 천주교의 200주년이던 1984년 6.25 전쟁 등으로 망가진 명동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복원할 땐 지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화백은 당시 스테인드글라스를 모두 복원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화백의 작품은 전국 50개가 넘는 성당과 성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교구 주교자 대응동 성당을 비롯해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 절두산 순교성지 등에 500점 이상의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신학교와 맞닿은 서울 해화동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보며 신앙을 키워나간 젊은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사제성소나 수도성소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화백은 자신의 작품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미하는 아름다운 빛의 도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6일 개막한 이남규 화백의 30주기 기념전에는 부인 조우종 여사와 가족들을 비롯해 작품이 설치된 성당 주임 신부, 후배 화가, 교구 사제 등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선종 10주기와 20주기 기념전을 서울대교구가 챙겨주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전한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위로와 환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좀 그때 교구에 아마 보좌 주교를 있을 때인데 제 책임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렇게 용서를 청합니다. 이 선생님은 하늘나라에서도 당신의 그 작품을 통해서 계속 신자들에게 지금도 기도와 또 대화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우정 여사는 이번 전시회가 이화백의 작품이 기억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30주기를 맞아 서울대교구에서 큰 전시를 기획해 주셨습니다.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시작 행사 자리에 나와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인간 이남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전시는 그의 작품이 기억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는 모두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전시실에선 이남규 화백이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한 스테인드글라스 기법과 도구, 영상이 전시되어 있고 2전시실에선 가제울 성당 등 주요 성당에 설치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전시실은 이남규를 사랑한 사람들을 주제로 화백과 인연이 있는 7명이 나눠서 제작한 14처와 기도의 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전시회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9월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남규 유리화 공방 더 루크글라스에서는 유리화 만들기 실습이 펼쳐집니다. 16일에는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서 박정석 대표의 무료 특강도 열립니다.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수원교구 농아선교회가 오는 10일 창립 35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오전 11시 수원교구청에서 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거행됩니다. 교구 사회복음화국 장애인 사목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미사에는 농아선교회 소속 회원과 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회원 8명과 봉사자 2명에게는 장애인 사목위원장 김영철 신부 명의의 감사패가 수여됩니다. 또한 농아선교회 김미옥 대례사 회장과 봉사자회 안민기 스테파노 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원교구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3년간 유튜브 방송 미사를 수어 통역으로 봉헌했습니다. 농아선교회 회원들과 봉사자들은 매 주일 5개 지구 성당에서 수어 통역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아선교회는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과 수화교실, 성지순례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 농아선교회는 철산본당에서 농아인 9명과 자원봉사자 1명으로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3분 방송되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죠. 김혜영의 뉴스 공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일은 3대 종단 특별대담을 방송합니다. 3대 종단 특별대담은 앞으로 5주간 금요일마다 이어지는데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성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교의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CPBC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